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캐릭터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복수 역할을 맡았고요. 과거의 복수는 인간미는 없이고 정이 많고 공부는 못하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착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학생이었어요. 다른 학생이었지만 이제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사람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하게 되고 그런 인간적인 따뜻한 모습을 많이 잃은 채 살아가다가 우연치 않게 또 과거에 또 이런 첫사랑을 만나게 되고 또 사건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수정이와의 어떤 그런 로맨스적인 그런 사랑도 있고요. 다시 인간적인 과거의 어떤 그런 따뜻했던 복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과정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둘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세호 역할의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오세호라는 분들은 과거에 이제 아무래도 남들과는 좀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굉장히 큰 억압과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며 자라온 친구고요. 그러면서 복수와 수정이를 만나서 진정한 가족, 친구 이런 누구나 가졌을 법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이 변질되어서 결국 그대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인물이고 그 복수와의 사건 이후로 일을 악물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이비리그에 나온 수재로서 이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만행을 저지를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이사장까지 좋았는데 이제 반전이 있었군요. 만행 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현 씨. 저는 이경현 역을 맡은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예, 경현은 이제 복수를 아끼고 굉장히 의리 있는 친구고 그리고 당신의 부탁이라는 업체 CEO로 있습니다. 예, 저희 복수가 돌아왔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인사 사랑해 주었으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기 조심하세요. 아우, 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건강 또 이야기까지 감사합니다. 마이클 레스터의 스태프 해주시고요. 자, 전달해 드릴게요. 자, 저희 SBS 드라마 발표회 정말 시그니처 같은 샷의 셀피샷. 자, 뒤를, 뒤에 배경을 보시고, 해설을 보시고. 자, 다 보여주세요. 네. 짧게 하시면서 둘, 셋. 이제 손으로 한번 흔들어주세요. 손으로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짧게. 아, 네. 잘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가 또 SNS에 보는 독점하고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하시고 예약하시겠습니다. 차렷해 주시고요. 자, 복수가 돌아왔다. 네, 따뜻한 감성 로맨스인데요. 과연 어떻게 정리될지는 본방송을 통해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차렷해 주시고 네, 격려해 주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노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복수가 돌아왔다. 제작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5분 뒤에 영자분들 다시 모시고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